언니랑. 냄새 봐봐. 야, 이 머리 냄새. 이리 와봐, 다시 담은. 똥 냄새나. 뭐 없다고. 똥 냄새. 이렇게 빗질을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끝났지? 마무리까지 이거까지 다 끝냈지? 나 이렇게는 못 찍겠다. 숫자랑 안 맞아.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그리고 오빠 중간에 막 웃겨가지고 샐러리 다듬을 때 그 실 같은 거 했어. 이걸 먹는 게 아니지 이거지? 미쳤냐? 아 나 지금 미쳤나 봐. 난 지금 계속 이거 그거 먹는 거 그거 까고를 걸고 그걸 말을 못하니까. 아, 근데 나도 그런 예쁜 영상을 한 번쯤은 와시TV에서도 갬성 영상 내가 좀 탐났었거든요. 이게 마요네즈 느끼하지? 잣도 개그맛 느끼하단 말이야. 근데 이 샐러리의 상큼함과 배도 되게 프레쉬하잖아. 그 조화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지금. 대화를 좀 할까 봐요. 아니, 넌 나도 먹고 싶어. 어? 어떻게 먹어? 끝내 그거 먹어줘야 되느냐? 브루셀을 안 먹더니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촬영하다가 저녁이 돼버렸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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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시지 마. 알았어 배고픈 거. 깨졌지 깨졌지 빼리빼리 안 깨졌거든? 되게 간단하네. 간단해. 아 오랜만에 양파 다져야 돼. 절대 기계로 하면 안 된다. 손으로 해야 된다. 와이 이유는? 이유는 안 물어봤어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봐. 전화해서 지금. 내 생각에는 갈리면서 물이 많이 되게 나오면서 지저분할 것 같다. 한번 해볼게. 엄마. 어, 다 했는데 양파 다지는 거는 왜 꼭 손으로 하라는 거야? 힘들게? 새가 닿으면 양파의 그 단맛이 없어져. 단맛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일반 칼은 그건 쇠 아니야?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거하고 다르지. 무교정의 똑같은 동태집이 붙어 있단 말이야. 이 집 걸 똑같이 그 집에서 배워서 했어. 근데 안 나와. 맛있는 뭔지 알지? 마늘을 이 사람들은 기계에다 넣어요. 잣은 상관없는 거구나? 아, 아니 잣도 다지는 게 훨씬 좋은 거지. 맛이 차이가 엄청나. 맛 차이 엄청 나는 거 확실해? 칼날이 돌아가서 하는 거하고 손으로 하는 거는 엄청 아 왜 그럼 그러면 나 가마솥밥을 하지. 그 전기밥솥을 쓰나? 1인용으로 2인용으로 막 솥밥 흉내낸 게 나오잖아. 왜 자꾸 그런 솥밥이 자꾸 나오게 있니? 전기밥솥을 난 써본 적도 없지만 옛날에 쓸 때도 남은 거 말라붙는 꼴을 보고 내가 안 썼어. 근데 솥밥을 넣어가 냄비밥을 하지만 그 밥은 식어서 렌지에 데워도 맛있다니까. 맞아 냄비밥 식어서 데워도 맛있긴 하더라. 그거야. 압력솥밥은 편해. 내가 쓰는 압력솥. 냉동실에 둬서 렌즈에 지금 까딱 없어. 그대로요. 까딱 없지. 근데 그게 날로 먹으려면 맛이 없어. 날로 먹을 생각 하지 말아라. 음식에는 정성을 들여라. 그거지. 알았어요. 나 들으셨죠? 음식은 정성이다. 그 맛이 나올 수가 없다. 자. 손으로 직접 다졌던 그 양파 맛이 엄청 차이가 있는 그 맛 여러분 들으셨죠? 한번 해보세요. 맛은 어떻다? 자 샐러드 뭐야 그 마지막 그 이거? 맛있잖아. 이거랑 이거랑 뭐 다를 차이가 뭐야. 삶의 꽃?